그 내부에 혈관이 살찐다입니다. 이건 뭔 얘기지? 혈관도 살쪄요? 네. 막힌다는 얘기. 잠시 후. 당뇨나 당뇨, 협심증, 각종 암 등 당신이 모르고 있던 갱년기의 증상. 밥상만 바꿔도 여러분들의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밥상 하나만 바꿔도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여성 호르몬 100% 충전 황금 밥상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혈관도 살쪄요? 네. 막힌다는 얘기. 여성 호르몬의 원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료요? 네. 무엇을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원료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원료 뭐? 사랑? 에이, 그건 아닐 것 같아. 여성 호르몬의 재료는요, 놀랍게도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예. 그래요?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여성 호르몬이 합성이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갱년기가 돼서 이제 여성 호르몬을 합성하지 않는 시기가 되면 그만큼 쓰이지 않은 콜레스테롤은 내부에,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으로 인해서 혈관 내에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은 노폐물이나 찌꺼기의 형태로 혈관 내에 축적이 되게 되고 혈관을 좁아지게 하면서 고지혈증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당뇨나 협심증, 고혈압 같은 그러한 심혈관 질환은 뚱뚱한 남자한테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갱년기 여성들이 더 고위험군이에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로 40대까지는 고지혈증으로 인한 합병증의 빈도가 남성에게서 여성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를 볼까요? 야, 네, 어때요? 전세가 역전이 되었죠?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더 이상 콜레스테롤이 쓰이지 않으면서 체내에 남아 돌게 되고 이 콜레스테롤이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이나 합병증을 유발하면서 오히려 갱년기 이상이 예, 남성들보다 두 배 이상의 고지혈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 무슨 건물인 줄 알았어. 막 빌딩 짓듯이 쭉쭉 올라가는 거야. 콜레스테롤이 원료는 오늘 처음 알았어. 네, 게다가 혈관 질환은 비만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갱년기가 되면 우리가 살이 찐다. 그렇죠.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찌고, 맞아요. 네, 굶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갱년기 여성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밥맛이 없대요. 근데 살 빠지는 여자는 한 명도 못 봤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밥맛은 없는데 입맛은 있나 봐. 근데